안녕하세요. 퀴즈 사이언스 뉴스의 써니예요. 퀴즈 사이언스 뉴스는 앞으로 어린이 여러분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과학관의 새로운 소식도 함께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알려드릴 소식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코비드19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9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알려진 해인 2019년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고 줄여서 코로나19라고 해요. 우리는 한 번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아파 정상적인 활동할 수 없을 때 질병에 걸렸다고 표현하지요.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감염원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중 전염성이 강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랍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와 세균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인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둘 중 어느 것이 생물일까요? 정답은 세균입니다. 세균은 세포막, 세포벽, 폐,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입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중간 특징을 가진 반생명체라고 해요. 두 번째, 바이러스와 세균은 크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세균의 약 1000분의 1 크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바이러스와 세균은 증식 방법도 달라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세포는 공기 중이나 사람의 몸속 등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증식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퀴즈 사이언스 뉴스의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간에게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소식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동안 바이러스와 세균은 우리에게 해롭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이로운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으로는 유산균, 효모, 일부 푸른 곰팡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유제품, 김치, 청국장 등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지요. 효모는 당분을 알코올로 만드는 세균으로 빵, 맥주, 포도주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어요. 푸른 곰팡이는 유해한 균이 많지만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얻을 수 있어서 내막염, 폐렴 등 세균성 질병을 치료해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바로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유익한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해로운 세균에 기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암세포만 감염시켜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이로운 점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해로운 바이러스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차 기자가 알려주세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요. 우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해요.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에 작은 바이러스가 섞여 나와 전파가 돼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방울이 닿지 않도록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손도 틈틈이 잘 닦도록 해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 그리고 바이러스와 세균의 해로운 점과 이로운 점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